저의 정치 입문을 이끌어주신 국민 여러분, 입당을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당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지상명령인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당의 단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갈등이 경선이 아닌 통합과 정책의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대임을 맡겨주신다면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분명히 구별하겠습니다.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분별한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미래 청년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실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에게는 생사가 걸린 전쟁입니다. 저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그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분들의 생업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 안에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가동하겠습니다. 금융지원, 손실에 따른 충분한 보상지원, 조세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업수당 지급기간도 획기적으로 연장하여 실업의 노인분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가족 생계유지 지원도 하겠습니다. 저는 대임을 맡겨주시면 먼저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을 국정 가장 1순위의 아젠다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제도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글로벌 첨단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과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규제 영향 분석 전담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을 통해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유년부터 노년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과 복지 체계를 촘촘하고 충분하게 구축하고 납세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은 국민을 국민답게 만들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청년 모두가 부모 찬스가 아닌 본인 찬스로 대학에 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와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회의 세습을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값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집에 관한 세금을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원가주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싼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은 물론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보장 시스템 구축을 통해 든든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충분히 창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들께서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그런 나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의 은폐를 위해 사법기관에게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이 여론 조작에 관여하는 그런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경고합니다.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용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입니다. 북한의 굴종적인 태도로는 북핵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북핵 협상은 당당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북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7.4.9시 외교를 통해 방향 잃은 국제관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해야 할 이 일들은 국민 통합으로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